강력하게 들어가야 돼요. 해야 된다고 지금.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지금은. 안 하면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 머뭇거리면 수익이 달아난단 말이에요. 어디로? 예, 좀 멀리. 내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만 원, 이만 원 받는데 다음날 눈 뜨고 나니까 4만 원, 5만 원가 있잖아요. 지금 성질이 급하신 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잘할 때야. 에라 모르겠다.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고 나오자. 예, 해보고 나오자 하는 식의 행동이 먼저 앞서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묘비를 갖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묘비라고 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 명이죠. 예. 내가 이거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응? 이런 묘비명이죠. 원래는 요 묘비명이 요게 이제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요렇다는 거죠. 요렇게 내가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 투자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셔야 돼요. 됩니다. 들어갈 때 과감하게 들어가고 버틸 때도 버텨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자빠님 지금 투자해야 될 때 벌써 여기부터 말씀해요. 4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벌써 이만큼 와 있죠. 벌써 20% 30% 지수가 20% 30% 달아나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죠. 코스닥 150 잘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부자빠님 관심두로 여러분들께 다 관심 가져보세요.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수가 지금 갭이 났어요. 갭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수 갭 보이십니까? 오늘 장중 지수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예. 0.78%도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종목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시장 평균도 지금 못하고 있다. 시장 평균 여기 잡았어 30%죠. 여기. 예. 아니, 바닥은 생바닥은 내가 못 사고 5월달, 6월달 잡았어도 지금 30% 넘어가고 있어요. 종목들은 100%, 200% 막 터지고 있죠. 온천수 터지듯이 막 밑에서 빵빵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소외되지 마시고, 늦었잖아요. 그 소리 제가 언제부터 들었냐면은 방송에서 여기서부터 들었어요. 6월달, 7월달부터 들었어요. 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 늦었어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조정 오면 들어올게요. 여기서부터 그러셨다고. 아 너무 올라갔어요. 네, 지수가 바닥에서, 정작 본인은 바닥에서 420포인트 잡지도 못하셨으면서 맨날 바닥만 보고 계신 거예요. 바닥에서 700까지 올라왔는데 단숨에 3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 조정 들으면 들어갈게요. 깎아주면 들어갈게요. 이러신 분들이 그때부터 지금요 몇 프로네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한번 재볼까요? 730에서 840, 지수가 110포인트 올라갔네요. 지수가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갔죠. 기다리는 조정은 없어요. 진짜 그 결과는 있는데 여러분들 기다리는 조정 없이 지금 주가들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갑니까? 우물쭈물 하면 안 돼요. 투자할까 말까 망설이면 안 돼요. 지금은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미는 아직은 이미라고, 요 이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좋은 또 선물 같은 그런 또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시기에는 몇 시를 가리키는가, 시장에 투자하는 나는 지금 시장 시간에 같이 발맞춰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요? 시장 시기가 강세시장 1위에요? 강세시장 2위에요? 강세시장 3위에요? 강세시장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 약세시장 1위에요? 약세시장 2위에요? 약세시장 3위에요? 어디 쪽에 지금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어디 맞추고 계세요? 예, 잘 모르겠지만 강한 것 같죠? 강한 것 같죠? 예,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느끼신다는 것은 시장에 지금 발맞추어 가고 계신다는 얘기. 지금 시장 시계가 강세 시장에 딱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쪽으로 막 페달을 밟고 있어요. 자전거 페달을 막 밟고 있다고. 자전거는 어떻게 하면 제일 안 넘어집니까? 계속 밟으면 안 넘어져요. 계속 페달을 밟으면 중심 잡기도 편하고 앞으로 갑니다. 근데 페달을 몇 개 밟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중심 잡기 힘들어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미친 듯이 죽기 살기로 막 직진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지금 오토바이인지 전기 자전거인지 그냥 자전거인지 모를 정도로 막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미국의 나스닥보다 코스닥이 더 세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세계 최강 코스닥이라는 얘기가 벌써 예전부터 해드렸잖아요. 에이 뭐 강한 종목들 전부 다 제약 바이오만 있잖아. 그럼 제약 바이오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시면 되잖아요. 그거 막 못 잡았다고 막 그거 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필요 없고, 제약 바이오 잘 간다고 하면 제약 바이오 같이 동참하시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시장은 나에게 없다고 아 저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부정하기보다는 긍정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종목들 다 순환하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코스닥에 잘 가는 놈이 코스닥 시총 상위들이 뭐예요? 제약 바이오예요. 보세요.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가고 있죠. 무료 추천주로는 여기 아래서부터 드렸으니까. 예, 광고로 관심주로
시즌 미친 듯이 가고 있죠. 관심주를 여기서 드렸죠. 벌써 50% 넘었습니다. 셀틱은 제약 마찬가지고 HLB 자기도 제약이라고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탄력은 없죠. 에코프로뱀 2차전지 잘 가고 있죠. 5G 잘 가고 있죠. 제넥신 잘 가고 있죠. 다 제약 바이오입니다. 여기 그냥 동참하시면 돼요. 무서우면 소량만 하시면 되잖아요. SK 머티리얼즈, 펄어비스 뭐 다 잘 갑니다. 종목들이 너무 무서워서 못 잡죠. 문제는 종목들은 잘 가는데 내가 무서워서 동참을 못하는 겁니다. 아, 너무 이격났어. 그건 내 생각이죠.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 잘 갑니다. 동진세미케 고점 돌파 나오니까 계속 갑니다. 콜마 BNH 무섭네요. 네. NHN 삼국 사이버 결제 무섭네요. 네. 계속 넘어갑니다. 뭐요? 넘어가는 게 무서우니까 내가 못 잡는 거예요. 무서워. 너무 많이 올라갔어. 네. 너무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더 올라가 버리죠.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네. 시젠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종목이죠. 많이 올라갔어. 2만원, 만원 하다가 10만원 올라갔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 단숨에 올라가 버리죠. 이건 시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금세 피리릭 다 내려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만큼 시장이 강한데 나한테 그런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내 계좌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시장 시계가 강세 시장에 딱 맞춰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째깍째깍째깍째깍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발맞춰서 나도 데리고 가 하면서 바지 끄댕이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바지 끄댕이 잘못 잡으시면 저기 위에서 잡으시면은 단숨에 또 깡통 나는 게 강세 시장이에요. 고점에 잡고 저점에 팔고 나는 고점에 잡고 저점에 팔고 눌림목에 사야 되는데 눌림목에 못 사고 눌림목에 계속 매도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을 꽉 뭉쳐놓으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때문에. 급등 상한가를 먹는 장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소량으로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네, 소량으로. 이게 뭘까요? 무슨 종목일까요? 뭔데 지금 이 바닥에서 눌림목, 소위 말하는 눌림목에 샀는데 하나, 둘, 서이. 여기까지 하면 네 개. 네 개 상한가 먹고 위에서 고점을 잘 파셨을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한 몇 주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한 주든, 열 주든, 백 주든, 천 주든. 수량이 많으면 좋겠죠. 수량이 많으면 이 상한가를 다 먹지 못합니다. 보통 한두 개 먹고 떨어지시니까. 웬만한 배짱.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 보셔야 되잖아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도 돈이 벌린단 말이에요. 큰 돈으로 투자해도 돈이 벌리고. 급등 상한가 아무나 먹어요? 아무 장에서 못 먹어요. 되는 장에 드셔야 돼요. 나오고 있죠. 시즌 저번에 여기 눌림목에 드려가지고 7월 20일에 드려가지고 지금 이게 그저께 캡처 떠는 건데 50% 넘어간 것 같아요. 잘 가고 있어요. 무섭죠. 무서운데 잘 가죠. 무서운데 잘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니까. 어제는 또 이게 나왔네요. 상한가 간 종목도 종목이 바이오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한 종목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가 이거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또 저기 나왔다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분산하면 돼요. 바이오도 안 써먹은 종목 이렇게 분산하면 돼요. 반도체도 나 안 써먹은 종목 이렇게 분산하면 돼요. 아주 어제 막 짜릿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후보물질, 치료 후보물질 중에 하나인 나파모스타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뭐 3명밖에는 아직 완치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렘데시베르보다 600배가량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영국 의파가 발표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가 똑같죠? 예. 뭐 언제 잡아야 돼요?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 잡아야 돼요? 상 문 닫았는데 잡혀요?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전에 잡아야지. 가기 전에. 예. 가기 전에 이럴 때 잡아야지. 이럴 때. 예. 이럴 때. 예. 아니면 아예 그냥 밑에서 사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갔다 오면 되잖아요. 갔다 오면. 근데 무서워서 사무실구를 다 던지셨죠? 예. 부자빠님하고 우리 회원님들 최근에 언제 잡았어요? 여기 잡았어요. 매수급소가 아주 대박이죠. 여기 잡았어요. 뭔지 모르는데 여기 잡았어요. 그리고 상 갔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난리 났어요. 어제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들이 순환하는 제약바이오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 다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있는 종목들이 있고 뭐 넥스타이나 뭐 캐모니아 이런 것들은 관련 기자재나 의료기기 쪽 그쪽이 다 상한가 같습니다. 되는 쪽이 어딥니까?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뭐 실적도 없고 그냥 재무제표 분석이 안 되는데 그냥 간다고. 그냥 가는 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부정을 하니까 그 속에 동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재무제표 계속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동참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맞습니까? 시장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 괜히 악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 나 저거 싫어. 이러면서 악 쓰실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쪽이 가는 장이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뭐 한 종목에 몰빵 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한 종목에 몰빵 칠 필요 없어요? 몰빵 칠 필요가 없어요. 제약 빨고 다 가요. 제약 빨고 다 간다고요. 코스닥 제약. 코스닥 제약. 완전 용가리죠. 난 제약 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제약세 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시장 전체를 사세요. 저번에 코스닥 드렸잖아요. 코스닥 150. 예. 아니, 코스닥 지수가, 보세요. 바닥에서. 바닥 뭐 여긴 치우고요. 6월 달에 잡더라도. 여기 뭐 요런 거 잡더라도 몇 포인트 갈게요? 몇 퍼센트 갔겠어요? 얘가 여기서 요렇게 줄 그으면 지금 오늘 또 신고가인데 얘만 40% 갔네요? 얘만 40% 갔어요. 대박이죠. 그냥 시장 전체만 샀는데 40%. 그럼 나는 시장 전체도 못 사고 종목 고민하다가 우물쭈물거리다가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잡은 종목이 또 고점이고 고생하는 것보단 뭐예요? 그럼 시장 전체를 사버리시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죠. 코스닥 150 최강 최강 코스닥이라며 나 레버리지를 좀 써보겠다. 신용 쓰지 마시고 종목 레버리지를 쓰세요. 원래 레버리지 잘 안 쓰는데 저희들 레버리지 잘 안 사는데 시장이 강할 때는 괜찮잖아요. 수익 짭짤하잖아요. 20% 10% 20% 30% 금방 나오는데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시장에 단 이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 시장이 우상향 한다더라. 시장이 지금 강한데 라고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셔야지 사시겠죠. 안 그러면 사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몇 시간 계속해서 인버스가 시장 상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무서운 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 데서 계속 올라가죠. 갭을 씌우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중간에 가다가 조정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앞쪽에처럼. 근데 조정 왔다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럼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우물쭈물하면 된다 안 된다?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여러분 혼자 잘하실 것 같으면 혼자 하시고요. 안 되시면 잘할 수 있는 전문가님들과 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펀드가 시원찮다. 그러면 본인 펀드 본인이 짜시면 돼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 본인 펀드 잘 짜놓고 여러분들 일하시면 됩니다. 펀드 여러분들 들어놓고 계속해서 펀드 열어봅니까? 펀드 무슨 종목 지금 리밸런싱 뭐 했어요? 펀드 회사 계속 전화해요? 전화 안 하잖아요. 은행에서 은행 창고 가서 이 펀드 들어보세요. 펀드 딱 들었어. 그냥 까먹고 계세요. 잊어먹고 계세요. 일하다가 나중에 또 열어봤는데 1년 지났는데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 펀드도 굉장히 많아요. 시장 평균도 못하는 펀드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 시장 평균에 대한 코스피 지수 전체 시장 평균 연평균 전체에만 투자를 해도 그죠? 여기 과거부터 여기 이렇게 쭉 투자 아니면 10년치만 2010년도부터 투자 시장에 투자했어도 시장은 안 간 것 같은데 평균 10% 이상은 수익 난다고 했죠. 시장 전체에만 투자해도. 근데 여러분도 시장 평균치 못하잖아요. 펀드도 똑같은 거예요. 펀드도 여기 시장 평균보다 못한 펀드가 부지기수예요. 마이너스나 펀드도 많고 마이너스만 하면 좋은데 마이너스에서 운영수수료 뭐 다 떼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보고 종목을 잘 볼 수 있는 분 부자 아빠님 같은 분 멘토 같은 분을 딱 잡아놓고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종목들 좋은 종목도 잡아놓고 여기저기 급등주 그 다음에 우량주 골고루 담아놓고 중소형주, 대형주, 제약주, 뭐 반도체주, 의료약품 뭐 이런 거 다 담아놓으시고 골고루 가실 수 있는 어떤 내 펀드 내가 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강한 시장에서 여러분들 소외되지 마시고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시리보면 그런 말을 했죠. 우산을 써도 폭풍으로 피할 수 없이 몸이 다 젖을 때가 있다고. 이게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종목들이 막 삭성해요. 급상승을 해서 내 계좌가 막 불어나는. 거기다 종목만 더 잘 찾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지금 시장에 와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건 뭡니까? 나의 마음. 시장은 강한데 내 마음을 내가 약세 마인드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동참이 안 되는 거죠. 머뭇거리면 수익은 계속해서 달아납니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